안녕하세요. 제재 매니저 제재라고 합니다. 어머. 아, 진짜? 근데 매니저가 없으세요? 네, 매니저 없습니다. 아직도? 네. 퇴사했는데? 네. 아, 진짜요? 네, 네. FA 대여 아니에요? FA 시장에 정말 큰 활어. FA 대여긴 한데요.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매니저가 필요한 건지. 왜냐면은 나오기 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. 그냥 일반 직장인들의 노동 강도라고 생각했거든요. 예, 맞아요. 그게 좀 문제예요.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사실 헷갈립니다. 정말 고민이에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. 네. 묶이고 싶지 않아서. 아, 맞아요. 제가 그런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겨우 지금 직장 퇴사했는데 맞아. 계약서 5년이나 맞아. 10년을 묶이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.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좀 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. 사실 제 스스로 아직 직장인의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. 출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매니저로서 하고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사전 주차 등록이라든가 운전까지 하고. 운전은 진짜 피곤해. 또 의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또 의상 의뢰랑 의상 픽업이랑 뭐 피팅이 필요한 경우에 피팅 가서 보기도 하고 뭐 퀵으로 받고 퀵 안 될 때는 반납도 제가 직접 가지고 갈 때도 있고요. 저도 아나운서 때 이렇게 했어요. 예. 아 진짜요? 지금도 없는 거 아니세요?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업무 연락, 섭외, 개런티 내고 다 제가 하고 있고요. 그냥 빨리 가서 노동주 때려받고 자는 거죠. 잠시만요. 노동주 때려받고 자는 거죠. 잠시만요. 퀵이 왔네요. 아 진짜? 아 진짜? 아, 진짜요? 아 인터뷰 도중에? 아 여기로 오신 거구나. 네. 네, 그 1층 도착하셨나요? 큐 아저씨들 다음 것도 가셔야 돼서 시간으로 예. 다 하시니까 잠시만 옷 좀 반납하고 오겠습니다. 이 비밀 레터 다음으로 가셔야 돼서 뭐? 예. 의상을 또 빨리 반납해야 돼요. 진짜 신선하다. 바빠 현대사회죠.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스케줄이 많긴 한데요.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나.